밤부터 새벽까지 도둑이 설치는데 전어, 짱어, 농어, 감성돔 고기랑 고기는 막 가리지 않고 다 가려. 달수. 달수요? 예. 달수가 뭐예요? 수달. 얘가 도둑놈입니다. 고기 뺏긴 것도 금액이지만은 피해지만은 없어진 고기 때문에 안 가도 될 경매를 가고 온 손님이 절대 그 드시고 싶은 걸 못 드셔가지고 돌아가고. 이렇게 해놨는데 아마 이렇게 해놓으면은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어. 아 이거 저거 쳐다보고 이 썰이고 안전할 것 같습니다. 왔어요. 갖고 왔어요. 갖고 왔다고요? 네. 보고 있었어요. 빨로 차 빼서 이게 뭐죠? 저놈이 천연기념 말고 멧돼지처럼 막 그런 놈이 벌써 잡았습니다. 내가 특공 걸려 주십니다. 바닷물하고 민물이 섞이는 지역에 먹이 활동을 하기 가장 좋은 곳이에요. 근데 거길 지금 펜스를 치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어장을 사실 수달이 지금 뺏긴 겁니다. 보다 안전하고 편한 곳으로 활동 근거지를 옮기다시피 한 곳. 에너지를 조달하는데 훨씬 유리한 물고기 살기 때문에 먹이 활동의 하나로 우리가 보기엔 도둑질을 했던 거죠. 아!
물었다. 달수야, 오늘도 많이 물어라. 올라오지 말고 위험하니까.